나는 멘토입니다. 나는 나이와 관계없이 존칭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멘티들의 동참에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나는 성 역할을 고정하지 않는 인간 중심의 생각을 하겠습니다. 나는 남녀에 대한 고정 언어와 편견을 바꾸겠습니다. 나는 멘티들을 공감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겠습니다. 나는 멘티들을 토닥여주고 기다려주고 경청하겠습니다. 나는 자기 삶을 성찰하고 이웃에 대한 애정을 갖겠습니다. 나는 나의 경험 가치를 인간에 대한 애정을 담아 전하겠습니다. 나는 피부색, 출신국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겠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르게 사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인생 나눔을 실현하고 계신 멘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역 아동센터 대상 멘토와 함께하는 전래놀이 한 조각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며 멘티들과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함께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생각해보면서 나의 멘토링 이야기로 변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멘토와 함께하는 전래놀이 한 조각 프로그램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은 지역 아동센터 아동과 청소년이고 단계는 3단계 중 중간 단계인 다음 멘토링 프로그램이며 영역은 5가지 입문가치 중 멘토링의 주체인 사람에서 나에 해당되고 난이도는 총 5점에서 3점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멘티들과 함께하는 놀이를 통해 세대를 뛰어넘어 소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프로그램은 15명에서 20명의 인원이 약 60분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멘토의 상황에 따라 120분 수업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가치는 사람이고 원리는 발견하기, 그리고 매개 활동은 기타 활동에 해당됩니다. 준비 물품으로는 멘토가 즐긴 전래놀이의 준비물에 맞게 준비해 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진행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이야기 나누기로, 놀이 멘토는 놀이 활동을 진행하면서 교실의 분위기를 밝게 이끌고, 생각 멘토는 어린 시절의 놀이를 이야기하면서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냅니다. 두 번째, 멘토의 놀이 이야기 단계에서 생각 멘토가 자신의 어린 시절 놀이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요. 이때 놀이에 얽힌 에피소드를 들려주면서 놀이를 통해 자라난 우정과 협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한 생각 멘토의 놀이 에피소드는 자신의 성장사가 투영된 것으로 준비하고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주면 더욱 좋습니다. 세 번째, 멘토와 놀기 단계에서 멘티는 생각 멘토가 알려준 여러 놀이들을 해보고 멘토도 멘티와 함께 놀이를 충분히 즐기도록 합니다. 놀이 진행은 놀이의 협동과 배려가 묻어나는 방식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하기를 통해 멘토와 멘티는 함께 놀이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하고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멘토와 함께하는 전래놀이 한 조각이란 프로그램은 멘토가 어린 시절 즐겨했던 다양한 놀이들을 멘티들과 함께 해보면서 세대를 넘어선 소통의 시간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아동센터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다음 드라마에서 멘토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지 들여다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변주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중학교 학생들을 대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더 어린 학생들을 상대할 생각을 하니 막막했습니다. 그럼 첫 수업은 멘토와 함께하는 전래놀이 한 조각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해보면 어떨까요? 그 프로그램 아이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놀이 멘토 선생님께서 준비하실 게 아주 많겠어요. 뭐 준비할 건 철저히 준비해야죠. 제가 준비할 건 정확히 뭔가요? 선생님께서 어린 시절에 하셨던 놀이들에 대한 방법을 좀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에피소드들을 준비해 주셔야 돼요. 아, 제 어린 시절 놀이요? 워낙 옛날 이야기라 아이들이 공감하려는 거겠네요.
그래서 놀이가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몸으로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는 것만큼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소통 방법은 없거든요. 특히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외로움을 많이 타서 잘 놀아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렇겠네요. 네. 이게 괜찮을 것 같아요. 짠! 이 사진은 선생님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 친구들하고 하루 종일 온 동네를 뛰어 돌아다니면서 헤엄도 치고 술래잡기도 하고 또 말뚝박기도 하고 꼬리 잡기도 하고 그렇게 놀았어요. 그때는 컴퓨터도 스마트폰도 없었지만 심심하질 않았어요. 서로 그렇게 하자고 약속한 적은 없었지만 너나 할 것 없이 동생을 배려하고 놀아주고 그랬죠.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랑 닮았네. 할아버지 보고 싶다. 자, 이제 우리 선생님께 배운 꼬리잡기 놀이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들의 기준으로 이렇게 두 줄로 서 있어주세요. 선생님, 같이 해주시죠. 아유, 저는 됐어요. 네. 선생님께서 그 앞머리가 돼주셔야 되는데. 아니, 제가 몸이 아파서. 아이, 요새 테니스에 수영에 매일 운동 다니신다더니.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자, 시작! 허리 놓으면 안 돼요. 자, 다시 잡고 시작! 재미없어, 나네. 저는 제가 준비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충실하게 준비하였고 놀이멘토 선생님은 완벽하게 놀이를 진행하였는데 이 멘티는 왜 놀이를 즐기지 못하고 오히려 눈물을 터뜨린 걸까요? 네, 드라마 잘 보셨나요? 극중의 멘토는 멘토와 함께하는 전래놀이 한 조각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준비했고요. 현장에서 프로그램 진행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멘티가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마는데요. 이 멘티는 왜 놀이를 즐기지 못하고 울어버린 걸까요? 이 멘토는 자신의 어린 시절 놀이에 대한 경험과 추억을 말로만 함께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한 건 아닐까요? 이 멘토의 관심사는 소통을 위한 놀이가 아니라 단지 옛 놀이의 전수에만 급급했던 건 아닐까요? 자, 여기 효과적인 변주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멘토와 함께하는 전래놀이 한 조각은 놀이 역량이 있는 생각 멘토와 청소년과 소통 능력이 높은 놀이 멘토에게 권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놀이 역량과 소통 능력이 만나 시너지를 발휘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각 멘토와 놀이 멘토 모두가 멘티들과 함께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쑥스럽다거나 어색하다는 등의 이유로 놀이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의 의미가 흐려지는 것입니다. 놀이를 단순히 말로만 하는 설명에 그치지 말고 직접 해보며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멘토와 함께하는 전래놀이 한 조각 프로그램과 그것을 좀 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변주하는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멘토와 함께하는 전래놀이 한 조각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프로그램들도 있으니까요. 적절히 활용하셔서 더욱 즐겁고 보람있는 멘토링 되시길 바랍니다. 멘토와 삼시세끼는 소소한 일상체험을 통해 세대 간 소통하고 멘토의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멘토와 함께하는 얼렁뚱땅 공작소는 멘티와의 공작 활동을 통해 멘토가 가진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하면 모서리의 왕은 공간의 네 모서리를 활용해 전체 인원 중 한 명을 선발하는 술래놀이입니다.